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꼭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판을 깨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김정일 앞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욕을 해요. 또 뭐라고 하느냐. 나는 국제회의에서 또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관련된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수로 우리가 지어주겠습니다. 미국이 반대하지만 우리가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심하고 핵개발 하세요라는 일종의 격려였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이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배치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한테 부탁해가지고 핵우산 미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고마운 나라고 우리를 6.25 때 살린 나라지만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안보를 동맹국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동맹국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됩니다. 미국의 속국이 돼요. 안보를 돈으로 살려고 하면 인질이 되고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면 속국이 됩니다. 속국.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위적 핵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총 가진 사람과 칼 가진 사람은 게임이 승리가 안 되죠. 우리는 칼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위적 핵개발을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위적 핵개발. 다행히 안보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지금 우리도 핵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국민들의 절대다수 약 67%가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참전 노기장 의원께서도 그런 결정, 그런 길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핵개발하려는 것은 공격용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상대가 핵개발을 했는데 반대편에서 교전 상대국이 가만히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상대가 핵개발하면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없애는 게 불가능하면 반드시 핵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유적 핵개발을 해야 된다. 우린 또 기술이 원자력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은 2년 안으로 핵실험할 필요도 없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북한보다 훨씬 더 발전된 핵폭탄을 1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기술자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도, 복지도, 민주주의도 안보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개발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다. 우리가 핵개발을 하면 미국이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 계산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암 한 3기쯤 걸렸어요. 이미 일찍 발견했을 때 20년 전에 조치를 취했으면은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술은 자위적 핵개발 또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핵을 껴안고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자위적 핵개발을 해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핵 그 걱정할 거 없다. 소련이 핵이 많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해서 소련의 핵무기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소련이 내부 변화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지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도 않는데 북한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는 우리의 대응 핵 개발이 일어나야 북한 정권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되면 앞으로 북한은 계속 핵무기로 공간을 칠 것입니다. 예, 근데 천안함 같은 도발을 딱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하면은 핵무기 쓴다고 나올 것입니다. 더 이상 보복하면 우리 핵무기 쓰겠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려면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이 들고 일어나요. 북한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체제 대결은 끝났다. 대한민국 이겼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긴 분야는 경제, 민주주의, 복지, 문화예술 부분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두 부분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첫째, 핵개발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북한은 전략무기로서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은 남한의 종북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령만 내리면은 지금이라도 수십만 명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종북세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추종세력이 없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대모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단 10명도 없습니다. 우리 핵무기도 없습니다. 종북세력과 핵무기를 결합시키면은 대한민국을 공짜로 묻을 수 있다라고 김정은 정부는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근데 기습난침을 해가지고 서울을 포위한 다음에 포위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만약 계속 싸우면 우리 핵무기 쓰겠다고 공간을 치면은 남한에서 종북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휴전안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휴전안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북한의 핵과 남한의 종북 세력을 동시에 제거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유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방법으로서 자위적 핵개발,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겠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핵무장 해야 되겠다. 동시에 이 핵무장도를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들의 의지로서 국민들의 결단으로서 결의를 해가지고 세계 만방에 선언해야 이게 발언권이 강해지고 오히려 우리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교섭하고 북한과 교섭하는데 뒷바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애국단체가 이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해서 저는 자위적 핵무장안을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의 의지로서 헌법적 결단으로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